시작하겠습니다. 저 우리 김민혁 부원장이 앞에 제가 했던 강의와 관련해서 사례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아까 안전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방에 들어 밖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왜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라는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죠. 망상이라는 것, 환상세계라는 것, 내 마음속에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이제 당사자들은 현실하고 환상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특히나 내가 재발을 하기 전이나 되게 힘든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환상세계 안에 있는 일반적으로 외부랑 틀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과 비물질이 구분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를 보셨죠.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벽이죠. 벽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에어리언 영화 같은데 보면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우리로 보면 이게 물질이잖아요. 딱딱한 나무인데 이 상상계 안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바로 변해서 이렇게 투명하고 여기 빈 공간이 돼서 여기서 무엇인가 확 튀어나온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뭐 마법사 영화 같은 걸 보면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뭔가를 확 묻히면 불을 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비물질에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질에서 비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 우리는 여기서 콘크리트 벽이면 여기서 뭔가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현실 세계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면 망상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무엇인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보기에는 이게 안전한 콘크리트지만 여기서 언제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하얀 이제 검은 이제 이게 콘크리트가 사라지면서 여기서 뭔가 튀어나와서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어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막혀 있어도 무서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엘리베이터 아니다. 아니면 터널 안을 지나간다. 아니면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이 저 위쪽이나 밑쪽이나 옆이나 이 전부 다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에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다가 되게 이제 힘이 들다고 해서 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 전에 그 방 안에만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물들은 보면 영역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고양이도 영역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산 물건 뭐 화장대, 소파, TV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하는 것이지만은 당사자 특징에는 내가 원하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보셨을 때는 나와서 밖에서 좀 이렇게 뭔가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전적으로 원해서 선택하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 밖으로 나가면 내 것이 아닌 내 영역이 아닌 곳 아닌 어떤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뭔가라고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만큼 되게 예민하다는 거, 영역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 여기서 그래서 문 밖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면 이 공간 전체 영역 자체를 내 것이 아닌 자녀의 것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밖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서의 모든 결정권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선택권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다 주고 자녀가 원하는 형식대로 뭐 배치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했었을 때 이 영역이 이 방, 나의 영역이 방이 아닌 이 집 전체, 그러니까 밖에 현관문을 나가기 전체가 내 영역이라는 느낌이 들면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건 밥을 먹을래? 아니요, 싫으면 안 먹고. 얘도 뭔가를 할래?
싫어요. 그럼 예를 들면 밖에서 내가 TV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TV 볼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집의 구도에서 힘이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녀한테 맞춰주게 되면 이제 내가 밑에서 아래 위로 바라보는 어떤 힘이 없다가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집 안에 이 공간에서 내가 대상이다. 이 영역 안에서 대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그 교수님께서 공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에서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사시다가 도심 수성구에 사셨는데 자녀가 계속 뭔가 나를 감시한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내 움직임을 다 본다라고 얘기했던 당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수성구 집을 처분을 하고 저쪽 현풍 농공하고 현풍하고 사이에 약간 시골 같은 데에 집을 하나 지어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요. 뒤쪽은 언덕이라 가지고 이 집을 가려고 하면 한참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올 수 있는 길목에는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집 한동 중간에 연결돼서 자녀가 사는 공간 대신에 여기는 1층, 2층, 3층이 있었어요. 1층에는 기본 생활하고 TV 보고 컴퓨터하고 2층에는 운동하거나 자기 다용도실 3층에는 자는 곳 그다음 옥상 정원까지 그러니까 이 집에 처분을 하셔서 집을 짓는데도 충분하게 돈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자녀가 원하는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고 청소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층이 합치면 한 70평, 80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 안에서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방 한 칸 3평, 4평에서 70평, 80평으로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옥상까지. 그래서 그 들어오는 길목에 볼 수 있는 CCTV 하나 달고 집을 삥 눌러가지고 볼 수 있는 CCTV를 달아서 방 한 군데에 CCTV라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불안한 느낌 딱 보면 집 주위에 어떻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고 방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는 안 나가지만 3평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70평, 80평 자기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삶의 어떤 질이 너무너무 많이 틀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내 안전한 영역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운동도 하고 TV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일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좋아져서 오히려 밖에 나가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좀 좋아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례 이야기를 김민혁 부원장이 해줬지만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상담할 때에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사람 또는 윗집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자꾸 그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망상을 이야기할 때 집 그래서 본인이 집 이사 가자고 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이사 가십시오라고 일반적으로 권해요. 그리고 이왕에 이사를 가신다면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교외 쪽으로 전원주택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시골로 가도 안 좋고 도시와 시골의 경계지점 같은 곳 그래서 가능하면은 옆에 옆집에서 한 조금 떨어져서 집이 이렇게 외따로 있다든지 이런 데가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 가서 득을 보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사를 안 가더라도 이것도 애들마다의 차이인데 부모님들도 아파트에 사는 게 편하지만 애들도 아파트에 사는 걸 편안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갔느냐 하면 창문 앞에 전망이 다른 아파트나 집이 안 보이고 거기 이제 대구니까 대구의 앞에 이제 수성못이 보이고 앞에 산이 보이는 그런 위치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게 애의 마음이 안정되는데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 창이든 자기 방에서의 창이든 창을 통해서 보면 이전에는 늘 다른 아파트가 보였는데 앞이 탁 트여서 이제 자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느낌이 덜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자연을 자주 접할수록 사실은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는 애가 집안에 앉아서라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애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또 그 다음 얼마 전에 한 분은 거기는 어른인데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이분은 집에 누가 침입할까봐 그런 두려움, 망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권했던 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집에 CCTV 설치하십시오. 집에 거실에 하고 현관 쪽에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집에 누군가가 침입한다는 그 망상이 좀 없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에서의 그게 뭐냐, 우리가 망상이 있다 하면 일반적으로 가족분들이 생각할 때 또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저건 망상이니까 무조건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밑바닥의 뿌리를 잘 들여다봐주면 안심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걸 안심을 시켜줄 거냐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궁리를 하면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민혁 선생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활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지각이나 느낌이 달라요. 우리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벽에서 사람이 쓱 튀어나오고 벽에서 손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귀신이 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벽에서 쓱 하고 귀신이 나오니까 처음에 화들짝 놀래죠. 근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도 보면 귀신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귀신 막 벽에서 나오는 놈을 잡아다가 갔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귀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거는 이제 우리 조현병이나 이쪽은 아니었는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몸이 엄청 피곤하니까 일반인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집에 녹초가 돼서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남자들이 한 몇 명이서 내 방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죽이려고 막 목을 조르려고 덤벼드는데 보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요. 옆에 어떤 게 손에 집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알아요. 가상인데 옆에 보니까 뭐 물건이 있으니까 막 집어던지고 눈앞에 물컵이 있어서 물컵을 잡아서 집어던지고 막 귀신 나가라고 한 4시간쯤 그렇게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요 형태의 세상만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 정상인들도 때때로 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든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면 정상인들도 그런 환시 경험, 환각 경험, 비현실, 그러니까 완전 SF 영화 같은 세상이 벌어지는 것을 정상인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이 망상이나 환청 속에 들어갈 때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보면은 막 뭐가 없던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망상이 있다 또는 환청이 들린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애들마다 무조건 이제 전원주택 쪽으로 가서 효과를 본 애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이사해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그렇게 따라갈라 해요. 아 우리 애가 그러면 계속 옆집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망상인데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되려나?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어떻게 불안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은 어떤 건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로 이사 다시 다른 아파트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주택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아파트로 갈 때에도 평수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같은 집안에서도 때때로는 애가 사는 방하고 안방하고를 서로 맞바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가 부모의 짐작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사.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 따나는 잘한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잘한다고 했던 일이 헛방이 되고 헛방이 되고 헛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쓰면서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자꾸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첫 출발이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더더욱 잘 들어야 되죠.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의 본인의 관점이 되게 되면, 아, 애 입장에서는 자기 방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애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밖에를 안 나가려고, 그래서 집안에만 있고 식구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애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A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결책을 같이 궁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묻고 묻고 또 물으십시오. 들었던 이야기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알아듣는 날이 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경청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